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한 방울 또물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준비날 그렇게 돌아가셨죠. 안식일 준비날. 원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안식일 준비니까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해가지고 지금 뭐 그것도 뭐 수요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목요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 자기 주장을 내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지만은 안식일 준비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로 찾아와가지고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시체를 좀 빨리 치워주세요. 19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로마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십자가에다가 매달린 죄수들,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죄수들을 상당 기간 매달아 놨습니다. 왜 로마인들이 십자가에다 죄수들을 매달아 그 잔인하게 죽여놓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에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서 죽여서 그 시체인데, 그 매달은 채로 그걸 될수 있는 대로 오래 내버려 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로마에 반역하고 충성하지 않는 자, 반란 일으키는 자, 이 정치범들은 이렇게 죽는다. 그걸 뭐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오래 매달아 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관습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될수 있는 대로 오래 매달아 놔가지고 반역자, 반역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는 반드시 당일날 장사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고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유월절하고 겹치는 그런 날이 드문데 이 음력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유월절하고 겹치는 큰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시체가 그 거룩한 땅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시체를 좀 빨리 치워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 시체가 땅을 더럽힌다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 유대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게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을 누가 더럽혔어요? 누가? 자기들이 더 더럽혔어요. 뭘로 더럽혔어요? 우리 에스겔서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수요일날. 자기들의 이 말과 행동으로 지은 이 죄악이, 자기들의 죄악이 그 땅을 더 더럽혔어요. 끝까지 시체 하나 매달아 놓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게더 중요한데, 그런 일에는 관심 갖지 않고, 이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무에 매달린 자, 십자가도 나무니까, 에? 저 매달린 자를 저기다 안식일까지 두면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거니까, 안 되겠다. 빨리 와서 치워주시오.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가 이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여기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장 본인이면서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오고 온 것이거나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고 병자를 위해서 왔어요.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나는 건강해. 예? 자기가 암 환자인데 나는 건강해. 그러니까 당신이 치유 안 받겠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창기도 죄용서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도 죄용서 받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기들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왜?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도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손을 탁 들고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쫑하나가지고 세리는 저기 성전에 와서 머리도 못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받겠느냐? 누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자기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누구예요? 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내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스겔을 공부할 때에도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제단에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은 일주일 동안이나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게 만들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거룩함, 깨끗함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좀 이따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시다. 에? 우리를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이 마귀의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오늘도 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 오늘 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말씀 두 번째 말씀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다리를 꺾으라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고 양 좌우편에 이제 강도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 십자가 단지 이렇게 모습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지나고 어떤 3일 동안 못이 가는 사람도 있다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최고의 자비를 행해주는 것은 빨리 죽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을 다 당하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혀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람이 오래 가지 못해요, 원래는. 심장 파열로 죽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을 오랫동안 버텨주는 게 뭐냐면 다리예요. 몸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매달리면 이게 심장파열로 죽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리의 힘으로 이걸 버티는 거죠. 그럼 심장이 파열되지 않고 생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다리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얘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시체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강도들과 보통 하루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강도들도 죽지 않고 예수님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치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서 이 시체로 치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참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이 부탁을 듣고 와서 두 사람의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아직 안 죽었어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잔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빨리 죽여주는 거니까. 예? 고통당하지 않게. 로마 군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리도 와서 꺾으려고 했습니다. 꺾으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6시간, 그죠? 9시, 우리나라 시계로 9시, 9시, 9시에 달려, 9시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자, 요한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후에 이 사건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하나님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뼈 하나도 꺾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가르치는 문맥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시편의 문맥의 의미를 떠나서 더 깊은 신학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암시. 왜 다음 날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안식이라고 그러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음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맞는 날이에요. 그다음 날이. 유월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으심. 거기에 연결을 시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뼈 하나도 부러뜨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냥 죽음이 그냥 죄수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죽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예수님이 드리는 지금 이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유월절 드리는 어린 양이 되려면 다리를 꺾이면 안 돼. 어린 양은. 그런데 지금 이 로마 무자비한 놈들이 와서 다리를 꺾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못 꺾게 하신 거죠. 지키셔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뭐예요? 애굽의 마지막 장자로 치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마지막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을 지나가는데 애굽의 장자 다 죽습니다. 왕의 애굽 바로의 왕자도 죽었어요. 조다들도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어요. 장자 하여튼 첫 번째 첫 새끼는 다 죽어. 쫙 치는 다 죽어요. 거기 있으면 그 안에 누구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장자도 다 죽어. 예외 없이. 예? 그들도 죄인이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하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 문설주에 발라놓은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은 그냥 지나가요. 유월해요. Pass over.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패스오버라 그래. 패스오버. 유월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것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로 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으로써 이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예?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유월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써. 그 발른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 에이, 그까지 그 발른 나도 죽어, 뭐, 살아? 그래, 안 발른 사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응?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처럼 무슨 예수 무슨 그 믿음 구원받아 그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돼요. 죽고 가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의 심판이 여러분이 오면은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해요? 유월한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유월했다는 말이에요. 패스 오버. 지나가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아주 이렇게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아침에 생각합니다. 아까는 첫째는 죄 짓지 말고 죄에 승리하자. 두 번째는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 이 은혜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이 큰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루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자, 죄수들이 다리뼈를 꺾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 놈을 보세요. 그 예수님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창을 가져와가지고 아, 진짜 죽었나? 마치 물건 무슨 뭐 동물 죽은 거 다루듯이 죽었나? 툭툭 쳐보더니 마지막 확인사살한 거야. 창으로. 그 창으로 갈비뼈 이 안쪽으로 그냥 퍽 마지막 찔렀단 말이에요. 그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신학자들의 해석도 많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습니다. 의사들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초창기 의사들은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나? 안 죽었다는 게 아니냐? 왜 죽은 사람 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의학이 좀 더 발전한다면 어떤 의사는 그게 아니고 물론 피는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피가 어디 고여 있대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었으면 그게 뭉쳐 있다가 죽었어도 그게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 뭐 이렇게 아니 피로 나왔는데 물은 뭐냐? 뭐 그래가지고 물은 뭐 간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하여튼 의사들이 여기 해석에 엄청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좋은 주석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톰 나이트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다음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이거 봐라 뭐 피가 나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코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절 상태에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이따위 얘기들을 막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하고 댕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현대 의학이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확실해요. 확실히 죽으셨어요. 의학적으로.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강조해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정말 중요한 건 물과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물은 뭘까요? 물은. 물과 피를 그냥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물과 피를 흘렸다 그럴까요? 물. 물을 강조합니다. 이 로마서 주석에 방대한 주석을 쓴 레이모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연구하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 자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건을 주로 기록하고 있냐면은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그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새는 성경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복음 대조표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컴퓨터 화면 동시에 딱 떠요. 네 기둥으로. 그러면 또 성경 구절 똑같은 거 찾으면 그 내용이 딱 나와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엔 그런 컴퓨터 없을 때는 다 찾아가지고 하거나 연구하기가 그런 성경책 몇 권 펴놓고 했고 또 제 신학교 다닐 때는 패러렐 바이블이라고 영어 성경 기득권 걸로 해서 막 내고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들도 참 편해졌습니다. 제 방에 가면 컴퓨터 화면이 세 개 있어요. 세 개 있어가지고 같이 보는데 이 보면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장면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게 마태복음에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그 죽음과 매장 막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냥 죽음이. 공간복음서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런 모든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그냥 예수님 죽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끔찍한 장면만 딱 한 줄 기록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피상적으로 관철하면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승리를 선포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처참함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옆구리 찔러서 피난 것밖에 안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자들은 기적 일어나는 걸 기록을 했는데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이 죽음이 가져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피는 죄사함이고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 우리 요한복음 쭉 공부해 왔지만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 즉 성령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렸죠.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잖아요. 새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인데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피를 흘렸다는 것, 신학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쪽은 기적적인 걸 강조하는 거고 그 물을 흘렸다는 것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지만은 물이 상징하는 새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이제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 바울 서신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영육간에 병든 것들을 어제 다 공부했죠.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샬롬을 준다 그랬어요. 어제 이 부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것을 체험했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여러분 경건 생활을 이제 하라고 강조하는데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성령 충만에 영향을 미쳐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게 죄입니다. 죄. 우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사탄의 악에서 구해주세요. 죄 짓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침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이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이 복음을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기쁨이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